안녕하세요. 오늘의 칼럼은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라고 하는 제하의 글입니다. 이 글은 제가 목회하면서 썼던 그 글들인데 다시 이렇게 추스려서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이 칼럼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 유명 눈동자 모래시계 등으로 유명했던 PD가 경기도 분당 한 고시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사인은 번개탄 가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SBS 드라마 신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피서되어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는데 100억 원이든 대작 신의가 제작 과정에서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 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흑기한 누구도 원치 않는 죽음을 택해 그를 아끼는 시청자들에게 큰 아픔과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의 기로선상에서 사랑하는 딸과 아내에게 남긴 유서 두 장은 그를 기억하고 있는 가족과 친지들의 마음을 심히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놈의 돈이 무엇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남성 연대 대표의 마포대교에서 돌출 행동은 많은 사람들을 의아케했고 SNS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의 논쟁은 용광로처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든 사람이 죽었는데 자신의 자의적 판단을 가장 옳은 것처럼 사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참 무지한 소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지만 한 고귀한 생명이 떠났는데 말하기 쉽게 사자를 자평하고 그 유족들까지 들먹이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오래전 김정일 정신과 의사가 쓴글 중에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를 밑줄 그으며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삶은 언제까지도 포기하면 안 돼. 언제는 밝은 날이 오겠지. 미래는 아무도 알수 없어. 삶을 포기하지 말아요.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삶은 고통이라도 아름다운 거야. 현실이 힘들면 공상이라도 하며 버티면 되잖아. 자살은 절망감이나 무기력감과 투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살은 그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뒤에 남은 자들이 사자보다 더큰 짐을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 자살을 시도했던 앤 그레이스 쉐니는 자살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자살했던 자신의 어머니를 예로 들며 경험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중병을 앓고 있는 것에 해방되고자 하는 심정으로 자살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소망을 포기하는 것이며 자기 영혼을 패배케 하는 자해적인 행위입니다. 그녀는 계속 아무리 극한 고통이 오더라도 오게 된다 해서 그 해답으로 자살하는 것은 극심한 아픔을 가족들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살은 고통을 끝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만 더해줍니다. 라며 나는 살고 싶지 않을 때, 내가 아무리 희망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나로 하여금 계속 호흡을 할수 있게 해주고 심장을 뛰게 해주었으며, 격려해 주었던 모든 의사들과 간호원, 그리고 정신병원 담당 의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쉐니니 고백한 대로 자살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 버리면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고통이 다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뒤에 남은 자들에게 자살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중한 짐을 눈 감는 날까지 안겨주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자살자의 가족을 만날 때가 있는데 옆에 자리를 떠나버린 후에도 늘 그를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좋은 날에도 떠올리며 슬픈 날에도 회상합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생명은 자신의 소유이면서 가족과 인척과 친구와 함께 공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은 생명을 천하보다
고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살 뒤에서부터 읽으면 살자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